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인포메이션. 쿠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T. 저 음악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이에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1억 2천? 30대 초반에 1억 연봉을 받는 기분 어떨까요? 혹시 하신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영업관리 업무요. 아, 10년 차 정도. 10년. 혹시 산업은 어떻게? 바이오. 기업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중견 기업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7천 초반. 아, 연봉 수준은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아, 네, 아니요. 벌어놓은 자산의 정도가 좀 궁금해요. 통장엔 돈이 없어요. 아, 집에 다 들어가요. 아, 집에 다. 광고 마케팅 쪽 쿠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차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4천 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 만족하시나요? 5점 만점에 몇 점? 5점. 인포메이션 업무를 하고 있어요. 10년. 지금 직장에서 10년 근무하신 거예요? 네. 기업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대기업. 저희가 연봉을 좀 여쭤보고 있어요. 3천에서 네. 3,500 사이에. 연봉에는 만족하시는 편일까요? 아니, 늘 만족 못하죠. 늘 만족 못하죠, 그렇죠. 안전관리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7년 차.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1억 정도요. 성과급 포함인가요? 네네. 초봉은 얼마였어요? 한 5천 정도. 연봉을 올린 비결이 있을까요? 이직을 자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케팅 8년 차 정도. 기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대이지 않을까요? 연봉이 좀 궁금해요. 3천만 정도. 연봉 수준 만족하실까요? 이직하면서 돈 좀 올린 상태라서. 아, 신사업 기획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6,200 정도. 총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한 6년. 속한 기업의 규모는? 이제 대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직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재입사하는 케이스여가지고. 퇴사한 기업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전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마침 또 니즈가 맞아서 지원을 했고 또 합격이 돼서. 퇴사를 하더라도 인간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기업 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년. 기업 규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대기업 규모. 어느 정도 버시는지. 1억 정도. 연봉 수준 만족하세요? 그냥 불만족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으신 자산의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10억 정도? IT 쪽에 있어요. 개발자신가요? 네, 엔지니어 쪽이죠. 현재 직무에서 몇 년째 일하셨어요? 25년이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1억 3천 총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을 얼마만큼 모으셨을까요? 요새 부동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서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뭐 15, 16억 되지 않겠나 생각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용한 퇴직? 물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막 4개월 차 됐어요. 총 경력으로는 9년 차? 혹시 이직을 어디에서 어디로 하신 거예요? 대기업에서 중소로 오긴 했는데. 아, 보통 연봉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 연봉은 올렸었어요. 대기업에서는 2로 시작했는데 2로? 지금 3. 워라벨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더 안 좋아지긴 했는데. 빡세졌어요? 그래도 연봉 오른 걸로 좀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보험관리 쪽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그러면? 운영지원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5년 차.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4천만 원 중반 정도 됩니다. 혹시 5년 동안 얼마 모으셨을까요? 이 부분은 약간 주식이 들어가 있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뭐 모으면은 그래서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목표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사는 거 한 1억 정도는 돼봐야 되지 않을까. 투자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직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뭐 투자를 IB 쪽인가요? 네, IB 그쪽이고. 총 경력이? 12년. 제가 듣기로 IB 상당히 연봉이 높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봉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한 1억 2천? 아, 연봉 수준에 만족하시는 편일까요? 원래는 이것도 더 많이 받다가 네. 시작하는 쪽으로 와가지고 성과급 베이스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워라벨은 어떠세요? 그리고 야근을 뭐 안 하려고는 하는데 네. 일이 있으면은 뭐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네. 그런 게 있죠. 스카이 중에 하나신가요? 아, 저 스카이 아닙니다. 한양대. 프리랜서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올해는 좀 상황이 어떠세요? 그만두고 남편 일을 하게 돼가지고. 남편분은 사업을 하시나 봐요? 한의원이에요. 혹시 남편분 수입을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높은 한 달로 예상하면 거의 1억 5천. 열심히 도우셔야겠네요. 네, 같이 도우고 있어요. 인턴하고 있어요. 디자인 팀에서. 전환형인가요? 체험형인가요? 체험형이에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세후 170만 원 정도 받아요. 지금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아니요, 졸업했어요. 졸업하셨는데 정규직이 아닌 인턴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유학 갈 예정이어가지고 그 틈에 하고 있어요. 바라는 초봉 수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최소 4천은 받고 싶어요. 저 음악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아니, 힙합. 아, 래퍼이신 네. 거예요? 아, 그럼 랩네임이 혹시? 탭이라고 합니다.
4년 차고요. 4년 차. 네. 대표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곡이요? 그 파란색이라고.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구로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인가. 수입을 여쭤보고 있어요. 저 네. 작년에 그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8,500 정도? 밤낮 없이 일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정확히 나름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타입이라 언제 자도 7시간 자자 이런. 하루 몇 시간 정도 작업하세요? 많으면 한 10시간? 수입의 수준에는 만족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더 많이 벌어야지. 지금 스튜디오 오픈 준비 중이에요. 창업 준비 중이신 거네요? 아, 네네. 직장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네네. 어떤 일을 하셨었죠? 백화점 매니저 일을 했었어요. 백화점 안에서 네. 브랜드를 네. 판매하고 하는 거죠? 네네. 그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규직이었어요? 아, 네. 그럼 그만두셨을 때 마지막 연봉이 어떻게 됐어요? 3천 중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만두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매장이 폐업하기로 했는데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항상. 부자신가요? 집에 돈이? 아니요, 아니요. 제 힘으로 다 했어요. 그럼 앞으로 꿈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제가 이제 연기도 하면서 독립영화 감독도 했었어요. 스튜디오를 키워서 에이전시를 차리고 저같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예술 힘들게 하는 친구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는 기획 개발자. 8년 차. 기업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 돼가지고 한 1,000명 내외. 아, 연봉 네. 수준이 궁금해요. 한 6에서 7? 6에서 7 정도 되나요? 맞아요? 연봉에 좀 만족하실까요? 연봉에 만족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모은 자산의 규모가 좀 궁금해요. 5, 6억 되는 것 같아요. 재테크로 늘리신 건데요? 네, 부동산 주식.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서울에 집 마련하는 게 목표. 위아 일을 하고 있어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2,400.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차. 지금 연봉이 혹시 만족하시나요?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일이 힘들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그게 조금 힘들고. 주변에 보시면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만족을 느끼니까. 연세를 제가 여쭤봐도 돼요? 연세요? 69인데 두 살 줄어 있어요. 신고를 좀 늦게 하셨구나. 그쵸, 옛날에.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때 6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데. 아이, 고마워요. 선생님 혹시 나중에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2,500만 원을 벌어서 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싶어서 한 20일 동안. 저 IT 회사 쪽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전략 총 경력이 이제 5년 차 정도 됐고요.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연봉 베이스는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뭐 야근 수당이나 이제 다른 스톡옵션 받으면 좀 더. 기업 규모가 크진 않나 봐요? 아, 대기업입니다. 예. 대기업인데 스톡옵션도 네. 받아요? 네네네. 그럼 작년 기준 연끌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1.4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네. 30대 초반에 1억 연봉을 받는 기분은 어떨까요? 갈 길이 멉니다. 아, 그럼 지금 하시는 일 장점과 단점 하나씩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워라벨이 아무래도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IT 회사가 스테이크홀더가 되게 많거든요. 사업도 있고 기획도 있고 개발도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보이스로 맞춰가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